안녕하세요, 교수님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순 소장입니다. 사람은 도전이 있어야 성취가 있는데, 제가 요새 부동산 사업에 도전하고 있잖아요. 대단해.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여러 채 샀고 또 일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. 잘하셨어요. 예, 그래서 오늘 왜 왔냐면 우리 제가 작사한 노래 하늘이 주신 사람 김덕 교수님께서 작곡한 이 김영순 가수, 천재 가수가 부르는 김영순 가수의 2집 앨범이 나왔고, 그로 인해서 제가 한국 저작권협회에 작사가로서 그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받으러 왔다가 노래를 지금 여러 곡 하고 있는데 다 모르는 노래죠. 그래서 제가 오늘 970, 아까 그 박세령 가수 그 978번부터 시작해서 8, 9, 10, 1, 2, 3, 6곡을 7곡을 벌써 불렀네요. 이종님. 목도 아프고 넥타이 맨 상태에서 부르는데 대단해. 제가 사실 이 가수 중에서 그 많은 노래는 제가 어렵다 생각하는 노래가 별로 없는데 트로트는 이 송창식 가수께서 부르는 이 왜 불러 좀 변칙창법 같아요. 네. 도저히 내가 과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? 또 한번 엉망으로 부르는 거라도 한번 보여주고 싶다. 그래가지고 또 예, 연습도 안 되고 음도 잘 모르는데 한번 도전하겠습니다. 왜 불러 송창식 가수의 노래 저의 985번 도전곡입니다. 아니 안 되지 돌아서선 안 되지 아니 안 되지 돌아보면 안 되지 한 번쯤 불러지는 그 목소리에 다시 또 속아선 안 되지 안 들려 안 들려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 안 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발걸음 멈춰선 안 되지 애절하게 부르는 소리에 자꾸만 약해지는 나의 마음을 이대로 돌아서 펴선 안 되지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돌아지 때 묻어가더니 자꾸 불러 설레게 해 그래도 많이 따라왔어요. 예예. 예. 네. 그 참 이 노래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어려운 것도 도전해가지고 보여줍니다. 저는 뭐 오케이. 잘 부르는 것만 부른다면 가수들도 30곡만 그렇죠. 기억이 힘듭니다. 맞아요. 예. 그래서 뭐 연습도 안 하고 어떻게 두 번 체크하고 예, 한번 불러봤는데 하여튼 송창식 가수 제 대학교 다닐 때 축제 때 오셨던 훌륭한 가수입니다.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뭐 불러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.